백세님들, 새해 들어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성분을 다시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요. 뭐 이전에 사용하였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강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도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에도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이 강황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 캡슐을 먹는 거죠. 삭신 쑤시는데도 좋고 기억력 향상에도 좋고 강황 캡슐을 먹으면 좋겠지만 제가 캡슐은 먹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이 강황 파우더가 어디 묻어보세요.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독한 가루가 캡슐로 들어가서 위에 탁 터져서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 강황의 항산화 효과를 꼭 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직접 캡슐로 먹지는 않더라도 요리를 할 때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차에 강황 성분 들어있는 것을 마신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티팩에도 강황 오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언박싱 영상에서 제가 이거 뭐지? 왜 샀지? 이런 강황 오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티팩에 넣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황 파우더와 다르게 강황 오일은 색도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아침부터 티팩을 제작했으니 그것도 보여드리고 새로 구입해서 만족도 높은 강황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티팩을 활용하는 스킨케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황을 메인으로 티팩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다른 레시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에 강황티에 빠졌는데 이런저런 티에 전부 강황이 들어있습니다. 이 스완슨에서 나온 아예 그냥 강황만 든 티도 가지고 있는데요. 티박스를 가지고 있고 서랍에 이렇게 티를 넣어두었고 티 보관 서랍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허브티 마시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멜라토닌 티도 마시고요. 꼭 괜찮은 뭐 오가닉 그린티를 마시고 이게 피부에 오를 때는 저가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조합에 강황과 녹차만 우려두었습니다. 페퍼민트 티와 그린티 조합을 했고 우리는 그린티 두 개 조합을 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티팩 두 개씩을 뜨거운 물에 우리고 약간 미지근해질 때까지 우리면 됩니다. 요즘 피부가 좀 예민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번 티팩에는 항산화제 파우더를 섞지 않고 오일들만 몇 방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메인 성분인 강황 오일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차례 사용했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행히 이 오일에는 강황색이 없습니다. 강황 오일을 한 방울, 두 방울, 셋, 넷,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주고요. 이 그린티 페퍼민트 차에도 다섯 방울 떨어뜨려줍니다. 이 나머지 티팩에는 티트리 오일을 한 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사용할 거예요. 팩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얼굴이 좀 칙칙해진 그런 느낌이 바로 옵니다. 각질 상태가 튼튼할 때는 뭐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항산화제를 섞어서 티팩을 만들면 브라이트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일을 골고루 섞이게 해주고요. 퍼프를 집어넣어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티팩을 만들자마자는 따뜻한 채로 붙여주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에 간 만들어진 따뜻한 티팩을 붙이면 피부 진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황티, 강황오일 티팩을 붙여볼게요. 강황오일이 트러블 피부용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요. 성분을 좀 볼게요. 제일 앞쪽에 들어있는 것이 카프릭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미네랄 오일 대신 쓰는 오일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로 쓰고요. 미네랄 오일이나 다른 오일에 비해서 끈적임이 적고 또 피부 침투성도 좋고 산화 안정성이 있어서 이게 부작용도 없고 뭐 굳이 등급을 따지자면 1등급 그린 등급입니다. 그게 앞에 들어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강황뿌리 추출물이에요. 강황이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강황 커큐민이 대부분 주황색입니다. 오렌지색인데 요 오일은 어찌 해놨는지 색이 없어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피부 진정 효과를 위해서 귀리 오일이 들어있고 아세틸헥사 펩타이드 A이 들어있어서 펩타이드 세럼 역할도 해줄 수 있습니다. 카프릴 로일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원래 저희가 사용하는 바하 성분보다 조금 더 순화된 살릭실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게 얼굴에 뭐가 났을 때 진정 효과가 있고요. 라벤더 오일, 카모마일 오일이 들어있고, 보스웰리아 오일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보스웰리아 오일도 항염작용이 있고, 뭐, 관절염에 먹기도 하는 성분입니다. 뭐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오일 세럼인데, 그 중에 강황이 두 번째 성분으로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일 코팅이 되는 세럼 질감이고요. 오일이 한겹 입혀져요.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진정 오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티팩에 넣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얼굴에 바르는 오일로 쓸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오일류를 바른다 하면 지금 트릴로지 이런 항산화 오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로즈힙, 토마토 오일이 들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비타민 A, E 오일, 이런 걸 사용하고, 글루텐지가 들어있는 진정 오일을 사용하고, 오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황 오일은 좁쌀이 올라왔다든지, 피부 불편함을 느낄 때, 다른 관리를 하기가 나쁠 때, 피부를 진정시키고 브라이트닝 하는 목적으로, 티팩으로 사용하기 좋은 오일입니다. 다른 오일 세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 강황 오일을 피부에 사용한다면 적합한 피부는 피부에 트러블은 트러블대로 올라와서 그것을 막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세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쌀겨 추출물도 들어있고 로즈마리 추출물도 들어있어서 그 향을 맡자면 라벤더와 로즈마리가 약간 섞여있는 그런 은은한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향인 제품은 아니에요. 더 얇게 문질러서 바르면 오일이 흥건하게 되지 않고 약간 코팅감만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작업복 차림인데 작업복이 몇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리할 때 입고 또 이게 스킨케어나 뭐 염색할 때 줄줄 떨어져도 괜찮은 작업복 몇 개가 필요하고요. 녹차 두 개를 우려서 강황 오일만 떨어뜨리시거나 모링가 티가 있으면 모링가와 녹차를 진하게 우린 다음에 강황 오일을 다섯 여섯 방울 떨어뜨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진 강황 오일은 세럼으로도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양을 좀 늘려서 뿌려도 될 거예요. 오늘은 아침 세수도 하기 전에 티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좁쌀 진정시키느라고 스킨케어를 좀안 했더니 제 스스로 느끼는 칙칙함이 있어요. 칙칙함도 눌러줄 겸또이 티팩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만들자마자 붙이면 이 따뜻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 세안 전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아침인데요. 일어나서 오투주, 퀴노아 넣어서 끓여서 먹었고요. 치우고, 티팩 세 종류 만들고, 나름 부지런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살짝 드라이 될 때까지 뭐 10분? 이렇게 두고. 제가 영상 하나 보고 왔으니까 한 10분 정도 된것 같아요. 떼어볼게요. 직접 가루를 섞은 것보다 오일은 뭐 색이 없었으니까 전혀 색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닝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오돌오돌 올라왔던 조금 불편한 좁쌀이나 빨강기에도 안정감을 줍니다. 어제 오일감 있게 발랐지만 이 티들이 어느 정도 오일 흡착을 해주었기 때문에 또 굳이 아침에 세안제를 사용해서 피지를 빼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물로 세안하고 기초를 발라도 될것 같아요. 주말 아침에 작은 홈케어지만 이렇게 얼굴에 뭔가 해주고 나면 개운하고 기분도 좋고 오늘 하루를 더 밝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세님들도 홈케어에서 즐거움 찾으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